대통령 거 오늘 너무 춥지 않습니까? 아, 오늘 아침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데요. 호남 서부와 제주는 모레까지 3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허유한 캐스터, 오늘 아침 추워도 너무 추웠는데요.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않는다고요. 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9.7도,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 안팎을 보이면서 맹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오후에 접어들었는데도 추위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영하 4도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오늘 두꺼운 외투는 물론이고요. 목도리와 장갑으로 보온에도 신경 써서 나오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영하 4도, 대전과 광주는 영하 1도까지 오르는데 그치겠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추위는 더욱 심하겠습니다. 한파 속에 눈 소식도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 경보가, 광주를 포함한 일부 호남과 제주에는 대설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모레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 울릉도와 독도에 많게는 30cm 이상, 충남 서해안에도 많게는 10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지금 눈이 내리고 있는 지역과 함께 어제 내렸던 눈이 얼어붙어서 빙판길이 된 곳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더 떨어지면서 한파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당분간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는 만큼 건강관리와 함께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채널A 뉴스 허유원입니다.